포스트 피노미널로지, 그걸 주창하는 분들이 보니까 현상학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고,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요, 네, 아주 좁게 이해하고 있고, 현상학의 아주 일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타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 얘기, 느낀 것은, 예를 들면 확장된 세계라고 하는 거, 현상학적으로 다 분석해야죠. 이게 현상학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생활세계, 그리고 이제 요즘 버추얼 리얼리티도 있고 한데, 버추얼 월드,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이제 피드백, 피드포워드 이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 현상학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근원인상, 파지, 예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지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피드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지라고 하는 것, 포텐션,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forward,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본능, 감정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제 박사 논문 주제가 후설의 본능의 현상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본능이고 해서 그 정도만 제가 코멘트를 하고요. 앞으로 교수님하고 좀더 현상학, 포스트 현상학 요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기회에 더 얘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현 교수님 발표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수단이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교육의 목적은 전통적이나 미래나 뭐 관계가 없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교육의 수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질문 하나 하고, 이건 뭐 여러 딴 선생님들은 공통된 질문인데, 저는 상당히 지금 개념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지금까지 그 발표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인간의 변화를 촉구를 하셨어요. 그것이 윤리적이든 인식론적인 이해든 존재론적인 이해든. 물론 그거 다 이해를 해요. 뭐 포스트휴먼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통적으로 그런 건 많이 주장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도 이미 존재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포스트휴먼이라든지 AI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존재 자체에 다른 것이 첨부되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인식과 존재의 관계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확장되는 거예요.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인식에 첨부되는 것이지 인식 자체가 대치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윤리의 관계 속에서 동물에 대한 것, 자연문에 대한 것을 인간이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고려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고려하되 거기에 더해서 동물도 고려하고 자연물도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AI라든지 이런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확장되는 것과 대치되는 것을 구분 안 하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무슨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오지 않은 세계에 대한 어떤 상상의 산물, 담론의 차원을 가지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상의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장하는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 건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 핸드폰 얘기 들었는데 핸드폰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 들어와 새로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공중전화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진 건 삐삐가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은 전통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게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소통한다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진 것처럼 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단편적인 이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선생님이 해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뭐첫 번째 질문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이제 수단은 당연히 이제 환경이 변하니까 뭐 교육의 수단이 바뀔 것 같고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아까 얘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을 위한 게 교육이다라는 게 이걸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그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 관념인데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 뭐 이게 생태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이 생태계 안에서 인간과 뭐 동물 그다음에 뭐 자연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오게 될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같이 이 공존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그 교육의 목적으로 새롭게 설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냥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포스트휴머니즘은 다른 교수님들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드러났지만 이 존재론과 어떤 인식론을 구별하지 않는 존재인식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그 출발 자체가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존재인식 가치라는 세 가지로 놓고 어떤 그뭐 인식 주체 세상을 바로 의미의 주체로서 하나의 존재를 출발점으로 놓고 보는데 포스트휴머니즘에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당신들 인간인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확장되는 것이 과거의 인본주의의 토대를 흔들지 않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특히 이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이 근본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껴놓고 다른 좀더큰 차원에서 어떤 뭐 가치 문제라든가 뭐 인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그 정도고요.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철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네오 휴머니스트들은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가는 것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먼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죠. 예. 그럼 우리 김재희 선생님도 한 말씀. 예, 제가 먼저 짧게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이 달라지면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통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소통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기존의 삶의 태도나 관계 양상이 달라진다. 그걸 강조하는 거지. 아예 뭐 없어진다. 인간이 없어지고, 소통도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기술과의 관계에서 뭔가 기존에 우리가 취했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고집할 수 없는 어떤 장애나 한계나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 거죠. 그 새로운 태도, 새로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사실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포스트 휴먼이 어디서 뚝 떨어진 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논의가 사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에 이제 하셨던 분들도 다 그런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신상규 선생님도. 예, 저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그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일단 답변드리고 저는 먼저 좋은 이야기 나올 것 나가야 된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신중근 선생님 뭐그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통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재희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가령 그 우리 그 가령 그 철학 쪽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 그 문자 텍스트가 출현했을 때 그걸 되게 비판했다 그러잖아요. 그 구술적 전통의 어떤 철학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말을 육체의 어떤 언어를 통한 어떤 대면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면 다양한 어떤 인간의 정신 능력의 타락을 그 염려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문자의 출현 이후, 텍스트의 출현 이후 훨씬 다른 방식으로 문명이 전개되었고 우리의 인식 기준이 바뀌었죠. 예술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저는 그 아까 그난 뭐죠? 그 NFT인가요? 그런 기술이 약간 난센스라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 자체라는 것들이 일종의 어떤 개별체보다는 타입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그 아우라라는 말, 그 뭐죠? 그 갑자기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 같은 경우가 어떤 건 아우라의 어떤 사라짐을 단식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건 새로운 가능성의 어떤 조건으로 보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예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뭐 어떤 사물을 평가하거나 당장 인공지능 이런 논의만 관련하더라도 어떤 그것들의 어떤 지위 문제라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개념들이 작동하잖아요. 너무 어떤 그런 전통적인 개념들이 안내하는 결론들을 우리가 너무 손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스트 휴먼적인 문제의식이라는 게뭐 지금 오늘날의 그것도 고유한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시대나 어떤 기술적 조건이라든지 문명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어떤 수준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그 변화의 정도가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그 폴로니 이야기하면서 뭐 인간학의 3차 혁명, 4차 혁명 말씀드렸을 때 최소한 지금 어떤 그뭐그 다윈이나 뭐 어떤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부근간은 어떤 특정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누구 꼽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에 준하는 굉장히 어떤 광범위하고 놀라운 변화가 실제 이미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이 포스트 휴먼이 꼭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상상력, 과거의 문법들을 또 회복할 필요도 있거든요. 특히 어떤 자연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들이라는 것들이 대상화되고 뭐랄까 무기물화되면서 어떤 자연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신비로움에 대한 어떤 경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치부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 물질이라는 것들이 역습이 시작되면서 물질을 다시 생각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과거의 어떤 애니미즘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근대적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유물론적 세계와 앞으로 우리가 이해될 유물론적 물질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총체적인 개념, 인식, 변화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징후들을 읽어내고 반응하는 것이 저는 철학 역할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어떤 대중강의를 많이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헤겔의 이야기가 뭐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스강에 나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날은 그 변화의 속도 등을 생각할 때 오히려 미네르바의 부흥이가 스강에 나른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날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주 공동체에서 AI를 인격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데 신 교수님께서는 AI를 인격성 부여하지 않겠다.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AI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AI가 뭐 도덕적 행위자로서 책임감과 책무를 하려면 결국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율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인간이 예를 들면 후설이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려면 반성이라는 측면 인문학적 아까 어느 분이 선생님께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반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 지금 저 음소거 하셔야 되겠네요. 슬라이드하고 그 발표 자료에 반성이라는 게 그게 봐야 되는지를. 들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그 잠깐만 제가 원래 슬라이드를 조금 공유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건 지적하신 부분이 그 일종의 이 자율성이라고 할때 어떤 철학적이면서 자기법성이라든지 자기 반성 능력의 결여 때문에 인공지능은 행위자가 될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 반성 능력이라는 것은 약간 그 심리학, 즉 심리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1차적인 대상 세계에 대한 1차 믿음 혹은 육고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평가하는 2차적 심성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랬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자율성이라서 자기법성이라서 되게 칸트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저 건너뛰고요. 최소한 어떤 그 자기 반성적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기능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1차 상태, 2차 상태가 어떤 일종의 피드백
과학과 같은 어떤 모니터링 구조로 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건 아무런 그 문제가 없고 어떤 인공지능에 구현될 수 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떤 그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반성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걸 잘 모르죠.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 자유경험들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반성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특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이 오늘날 가장 이 온건하게 받아들이는 자유의지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결국 어떤 그 프랑크푸르트 학자 같은 거는 2차 의욕이 1차 의욕을 그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정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그런 의미의 온건한 어떤 수준의 자유의지라든지 메타적인 심성 구조로서의 자기 반성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의 이론적으로 그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어떤 그 수준은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고 낮은 수준이지만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그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 반성 능력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재 교수님. 네. 한 말씀. 아까 저 이제 우리 신중석 교수님의 네, 저는, 그런 질문 중심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좀 나가. 네네네.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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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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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의식 확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도 의식을 확장 내지는 의식의 진화와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뭐 예컨대 뉴턴의 그 중력의 그 법칙이 거시 세계에서는 적용이 되지만은 미시 세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이 중력의 법칙은 미시 세계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확장되고 진화된다는 것은 포괄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것이죠. 완전히 배척하고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그 인식론과 존재론 문제는 사실은 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데 따르는 윤리적인 문제. 이건 이 뭐 공익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적인 그런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그 문제들을 총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신과학 운동의 거장인 그 프리츠 카프라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 총체적인 인간 실존의 위기고 무수한 것 같지만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뭐냐? 인식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은 어떤 그 가지나 줄기나 잎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뿌리, 그 뿌리가 이 좋은 뿌리 같으면 다 이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다 좋은 내용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되는 문제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다 인식론과 존재론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 이걸 제안을 한 것이고요. 제 그냥 생각으로는 그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뭐냐? 복잡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명의 공식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해한 만큼 거기에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문이 열린 만큼 바깥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의식의 문이 열린 만큼 보다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이타주의적인 그건 의식이 확장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식이 진화되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의 문제는 아까 그 저기 실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까 박효용 선생님 실제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럼 뭐가 실제냐? 우리가 1927년 그 제5차 솔베이 학술회의를 보더라도 뭐 닐스 보어나 아인슈타인 그 논쟁이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에 관한 문제냐 하면
양자역학의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아까 해석 문제 나왔었죠. 해석의 문제. 한 사람은 확률론적인 해석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결정론적인 해석을 했어요.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그렇듯이 이 실제가 뭐냐? 우주의 본질이 생명이고 생명이 바로 실제죠. 뭐 흔히 과학계에서 마무리 제1 원인이라고 하는 거. 마무리 마무리일 수 있게 하는 제1 원인 혹은 제1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림자를 실물로 인식하고 모든 게 경계에 지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 개념하고 관련해서는 실제에 대한 인식,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러자면은 이 뭐 생명의 공식이란 이 용어는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만 생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반생명적인 이런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도 강화하면서 병행을 해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포스트 휴먼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접근할 수 있는 관건이 뭐냐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맨 처음 발표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그건 오래된 미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많은 분들이 대체로 변화를 얘기하는 가운데 또 부분적으로 또 전통의 부활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최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순수하게 오래된 그 미래겠는가? 아니면 어떤 면으로서는 과연 오래된 그런 미래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오래되지 않은 여태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뭐 새롭게 찾아나가고 형성해가야 될 그런 미래인 면도 있겠는가? 이런 물음을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본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그건 프리소 카프라가 얘기했듯이 이 물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대 물리학은 동양의 현자들이 그 옛날에 이미 다 밝혔던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이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 본질은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보태 한 말씀 드려볼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카프라나 뭐 아까 킨일보 그런 사람을 저도 이제 공부를 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이 이게 좀 익숙한 편이기도 한데 과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듭시다. 현대 그 뭐 근현대 사이에 있겠지만 정신 분석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프로이드나 라캉 등등의 그런 정신분석학자들이 또는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은 뭐 들레즈라든지 그런 현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드러내는 세계가 과연 우리 동양의 전통에 있었던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물론 상당히 상통한 면도 있겠지만 뭔가 현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서양 근대만 하더라도 뭔가 과거의 성현들, 동양의 성현들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걸 보태고 새로운 걸 제시한 그런 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완전한 그런 단순한 반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마치 뭐 저기 그 화이트헤드가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 뜻은 이미 현재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고대에 다 다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는 뭐 과학, 철학, 종교 이게 다 미분화됐었죠. 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었죠 이게. 아 근데 또 하지만, 한마디 보태자면 네. 이미 과거에 다뤘다는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화론주의로 이해될 만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그럴까요?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새롭게 우리가 추구해가고 근현대 문물을 통해 드러난 면이 과연 과거에 다 이미 밝혀졌던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리고 좀 성찰적인 그런 새로운 태도를 좀 열어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 당연히 예, 당연히 새로운 그런 거 발견이 추가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현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예, 저도 다 인정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한 선생님들 다음 기회 또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같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박수로서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